오늘 낮 동안 햇살은 내리쬐었지만 영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오후 5시를 기해 경기 중북부와 강원도 내륙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철원 영하 13도, 대관령 영하 14도 등 중부 대부분 지방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수도관 동파나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로 예상되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겠고요. 토요일인 모레는 복사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현재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상에서는 눈구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가 북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오늘 밤부터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지방에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충청남도와 호남 내륙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에 2에서 8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그 밖에 호남 내륙과 충남 내륙, 제주도 지방도 내일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쌓인 눈이 얼어붙는 곳이 있겠는데요. 빙판길 사고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방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2도, 전주와 대구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청주 영하 2도, 대구 1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